이제 저희들 또 올라와서 강연을 하시면서 또 그 연사님들의 그 때문에 100만 원도 못 드립니다. 100만 원 드립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슈는 모든 강연에 대해서 약간 저도 이제 좀 뭐야 우리 회사부터 살아야지. 이거 뭐 강연하시는 분들 선 우리가 선별할 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인 존경과 예의가 없는 분은 저희가 모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 여기 어떤 분이 와서 강연을 하시더라도 그분의 강연의 어떤 저변에는 항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명운동이 깔려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시고 들어주시면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큰 함성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생각났네. 서두에다가 김성태가 생각이 안 나갖고 그 양천구의 김성태죠? 강서구의 김성태. 아 이놈도 무슨 지가 나와갖고 말이야 국민이 탄핵했다고 개지랄 틀고 아니 지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놈이 말이야.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지가 정말 양심이 있으면은 아 나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정말 죄인입니다. 나 이 국회의원 자리 던져버리겠습니다.